현미 씨는 말 습관 있잖아요. 뭐 항상 할 때마다 나는 그래. 터졌어요. 아니야, 근데 누구랑 그게 그래. 이게 음식이라는 게 그래. 나는 그래요. 항상 한 번 먹고 그래. 있다는 게 그래. 나는 그렇게 아니, 살았어. 네. 나는 몰라. 난 그래. 그게 습관이더라고. 저희는 다 알았었어요. 그리고 난 또 이렇게 좀 말을 좀 안 해야 돼. 왜냐하면 알았어. 아유, 그 말 안 해서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에너지가 노래하는 에너지보다 10배가 소비가 되는데 노래하는 사람은 항상 목소리를 아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성격이냐면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분위기가 따분하면 그걸 가만히 못 있어. 내가 그걸 다 이렇게 막 재밌게 업시켜. 그게 습관이 돼서 이봉 선생님 맨날 그랬어. 영원아, 너는 말 좀 줄이라. 1분만 좀 참아라, 참아라 그랬는데 어디 가서 다 이게 좀 정막이 그러면 난 가만 못 있어. 내가 또 일어나서 그치? 막 재밌게 얘기해주고. 떠들면서 벌써 막 떠들면서. 얘기해주고. 저희 쉴 때도 그러시잖아요. 그게 내 천생이야.